이번에는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,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. 문다혜. 문다혜가 누구야? 문재인 대통령의 딸. 이번에 음주운전 걸렸잖아요. 아, 음주운전 했어? 네. 걸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몇 살이야? 지금 83년 12월 9일이요. 돼지띠. 삼재댐을 미리 하는 거겠지. 그리고 거기 뭐 그 네이버에 나와 있으면 12월생이면 음력으로 11월생일 거고, 11월생이면 한 성격 할 거고, 한 고집 할 거고, 한 자존심 할 거고, 아버지 어머니한테 크게 불효를 저지른다.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이거 갖고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. 그리고 그냥 법에서 얘기하는 처벌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보는 게 아니라 괘씸하게 보겠지. 그 세상의 시각도 굉장히 클 거고. 아마 여론이 또 국힘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그런 걸로 이슈를 만들어서 더 크게 부풀리겠지. 아마 3대가 내년부터 오는 3대가 이 친구는 미리 겪고 있는 것 같아. 사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, 운전하면서 술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음주운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야. 아마 잠깐 가까운 거리도, 물론 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한번 음주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, 제자 되기 전에. 이 술이라는 게 컨트롤 못할 정도면은 먹지 말아야지. 그리고 이게 삼재라는 게 그만큼 3년, 쉽게 얘기하면 3년 재수 없는 건데, 땜 하려니까는 어떻게 보면 강직하고 고집스러운 친구가 그런 잘못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크게 자기 신변이나 또 자기 부모님들한테 크게 망신을 주는데, 간단한 것 같아. 그 친구는 삼재 땜을 미리 하고 있는 거야. 아마 살아가면서 본인 인생에 있어서 그게 제일 오점일 것이고, 깊이 반성하고 이걸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겠지. 아무튼 큰딸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한 분 남매 두셨잖아. 네. 아무튼 아버지 실망이 되게 크시겠네, 부모님들이.